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10회 세계국제결혼여성총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여성총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터에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창설자이시고 초대 이대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상임고문 리아 암스트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월드키마의 이계숙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은 이제 방송도 참 허기가 참 우울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참 아픈데 두 분도 마찬가지 심정이겠죠? 네, 정말 그 가슴 아픈 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허무하게 간 거에 어떻게 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네. 이계숙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네, 아주 뉴스 들을 정도다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네. 우울하고 정말 뭐라 그 부모님들한테 위로가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다 돌보시길 빕니다. 네. 이 사망자 중에는 또 다민족 학생도 좀 있다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다민족 그 가정 아이들에게 네. 또 위로금을 주려고 지금 예. 생각 중입니다. 네, 빨리 움직이고 예. 계시군요.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10회 세계 국제결혼여성총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요? 네, 부산에서 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네. 3박 4일 기간으로 네.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이군요. 10월 예. 15일부터 예. 3박 4일간 열리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어요, 모처럼. 네네. 네. 부산 시리에서 네. 한화 리조트 해운대 티볼리라는 데서 네. 이번에 그렇군요. 네. 바닷가가 싹 그 부산 바다, 그렇죠.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네. 아름다운 곳에서 저도 뭐 네. 여기 신혼여행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네. 글로 간 기억이 네.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0월 15일부터 3박 4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70회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세계대회가 열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사실은 우리 이제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리아 암스트롱 회장님이 이제 창설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초대 이대 회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셨는지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온 세계에 50만 명의 국제결혼 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하나로 묶자 그래서 세계 국제 여성을 하나로 네.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네트워크를 하고 네. 또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 같이 50만 명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우리 자체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고요. 네. 또 우리 남편들도 50만 명, 자녀들 한 집에 두 명씩 해서 엄청나군요. 예, 다 네. 합치면 200만 명이 됩니다. 와, 네. 이 세계 200만 명의 친한파가 있는데 네. 우리가 하나로 합치지를 못해서 큰 공헌을 같이 할 수 네,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그렇죠.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5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 네, 국제결혼 여성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면서
이분들을 한국 정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전진 기지로 배치되어 있는 거니까 이 현지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국제 결혼한 여성들도 현지에서 정말 잘하고 있지만 네. 또 남편들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현지를 알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남편들이 외조가 우린 정말 잘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도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말 큰 단체가 되고 네.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한국의 그것도 말도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금년으로 이제 제 10회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성과랄까 뭐가 좀 달라졌나 좀 판단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첫째, 우리 내부에서 지금 세계 13개국에 34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새로 창설한 지회도 많고, 네. 또 한 어떤 지회는 지금 51년 된 지회들도 있습니다. 와. 기존 큰 단체들이 우리하고 같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커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단체들, 기존 단체들이 뭐 50년, 40년, 30년, 20년 이렇게 된 단체들이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는 이런 좋은 단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비전 있는 단체.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진정한 봉사단체. 네. 그러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한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상당히 한국 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도 많이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서 지금 확보해 난 것도 많고 물론 우리가 직접 운영은 않지만 한국 내에서 그런 네. 지원 단체가 많아지고 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외에 있지만 우리가 스포트하는 네. 그런 심볼릭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장학금을 모아서 보내고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이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좀 달라지고 관심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고 또 한국 국민들의 인식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10년 동안에 많은 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회가 이제 더욱 규모도 커지고 더욱 또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금년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건 해마다 우리는 국제결혼 네. 여성을 하나로. 그렇죠. 그거는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제는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국제결혼 여성을 하나로를 주제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프로그램은 네. 15일 날 네. 전야제가 있고 전야제는 재외동포재단은 지원 아래 네. 해마다 우리가 전야제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하시고 또 각계각청에서 많이 지원이 있으시고요. 네. 또 가끔 우리 상공회의소, 여성상공회의소에서도 또 지원들이 있고 뭐 지원하는 단체가 해마다 다 다릅니다만 많이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총 몇 개 나라에서 몇 명 회원이 좀 참석하실 건지 대충 윤곽이 나옵니까? 아직 다 안 받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네. 신청을 지금 막 시작하는 네. 중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여기에 세계대회 참석할 정도 되면 첫째 우리 유럽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한 90% 정도가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네. 유학 가서 결혼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이들이 젊어요. 아주 젊어서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남편들이 뭐 네.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내기 힘들어서 꺼진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마 뭐 40대 후반, 50대, 60대가 네. 주로 많이들 오시는데요. 그렇군요. 예.
아, 그런데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제하 100명은 넘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군요. 예. 작년도 대회는 어땠습니까? 작년도 그 정도 왔는데요. 올해는 네. 또 남편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 한, 네. 예. 100한 50명은 오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예. 네. 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갔습니까? 작년도에는?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한 25명, 30명. 많이 간 거네요. 예, 전체로 비하면. 예, 예. 네. 전체 우리 쪽에서 제일 많아요. 네, 예, 그렇군요. 쪽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네, 그런 아주 예. 큰 국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세계대회 제10회가 됐습니다. 이번 해는 10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화 콘도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도 좀 하고 이렇게 한국 구경도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네. 15일부터 18일까지 네. 3박 4일 하고 네. 18일날 끝나는 날은 부산 하루 시리투가 있습니다. 아, 부산 예, 시리투어. 네. 시리투하고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19일날은 월남으로 캄보디아로 네. 5박 6일 갈 예정입니다. 아, 네. 5박 6일간 예, 월남 캄보디아를 갑니까? 월남하고 이제 하노이로. 네. 기가 막힌 코스네요. 예, 예 네. 캄보디아로 이렇게. 그런데 예. 그중에서 월남 캄보디아 쪽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이유는 네. 아, 작년에 태국을 갔기 때문에. 네. 예, 올해는 월남하고 아. 캄보디아를 가자. 그 내년엔 또 다른 나라를 가겠죠. 그렇겠죠. 예. 이제 어디나 이렇게 국제결혼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지부도 있고, 그래서 그 가장 관광을 해도 아주 그 알맞는 관광을 할 것 같네요. 딱 적합한 관광을 현지 안내를 예, 받으니까. 예, 예. 예. 그 작년에 정말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남편들도 자기들도 좋았으니까 나도 가겠다 해서 남편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네. 점차 이렇게 수들이 참가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가 희망자들은 이제 이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뭐 경비는 예.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소개해 예. 주세요. 뭐 국제 결혼한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네. 회원은 300불이고 300불. 비회원은 400불입니다. 예. 회원은 300불, 비회원은 400불. 400불이요. 여기서 네. 말하는 비회원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비회원은 그러니까 각 지부가 있는데 네. 지부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300불인데 네. 각 지부가 없는 곳에서 이제 신청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400불로 이제 예. 네. 그럼 회원이 네.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 회원일 텐데 남편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회원으로 회원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 예. 네. 자, 회원은 300불, 비회원은 400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회비는 항공료는 빠져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저 15일 날부터 네. 18일까지 거기 전야제로 해서 이제 끝나는 날 부산 시리투까지 예. 그게 인크루드인 겁니다. 어쨌든 엄청 싸네요. 그렇죠. 예, 3박 4일 동안. 예. 네. 이게 저 하나 콘도 리조트가 저 회의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모든 방에서 해운대 바다를 쫙 보이는 방이고 하나도 뷰가 없는 방이 없답니다. 네. 그리고 3박 4일에 모든 식사 다 포함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3박 4일에 이제 300불, 회원은 300불, 비회원은 400불이니까 참 싼, 아주 엄청나게 싼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에서 아주 좋은 꼭 의미 있는 그런 제10회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세계대회가 열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여성가족부라든가 이제 한국 정부가 매년 이렇게 초기부터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예. 현지에 이렇게 관광 같은 것도 좀 도와주나요? 아, 그거는 도는 건 우리가 자비니 관광은 한국 정부에서 도울 수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월남하고 캄보디아 가는 경비가 1190불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네. 1190불 맞습니다. 아, 이제 거의 가실 분들은 이제 추가로 더 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네. 모든 게 다 포함해서. 네. 예. 예, 한국의 가을 10월이면 정말 아름다운 가을인데요. 야, 정말 이 가을을 한국 땅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셔서 또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멤버들 함께 만나셔서 뜻깊은 행사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어디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도 좀 안내해 주시고요. 네, 참가 신청은 뭐 각 곳에 다 있지만 네.
운영재 총회장이라고, 그건 버지니아 저쪽, 이스트 네. 쪽에는, 은영재 총회장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저 전화번호는 703-589-6344. 네. 예, 그렇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박혜숙 준비위원장이 있어요. 네. 달라스 쪽에. 예. 중부 쪽에는 918-625-2511. 그리고 우리 시애틀 쪽에는 영 브라운으로 네. 425-398-9111. 네. 이렇게 세 군데 하시면 알겠습니다. 에헤.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425-398-9111로 398-9111번으로 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신청도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고 이제 항공권 예약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신청할 때 같이 해주면 한꺼번에 해주시면 예, 한꺼번에 해주시면 영부한테 네. 해주시면 아하. 월남 한국만 가는 건 940불이고 아시아나에서 네. 또 월남하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값은 985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요즘 이제 델타 항공이 6월부터 취항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많이 좀 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진 거예요. 네, 예, 아주 가격이. 다행스럽다는 예, 느낌이 예, 예, 들고요. 예. 예, 우리 이제 고객들 참 비행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1000불 미만으로 한국에 가시고요. 또 300불만 내시면은 3박 4일간의 이 세계대회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신 분들은 425-398-9111번, 398-91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문의도 하실 수 있고 또 신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청서, 네, 신청서 네. 마감일이 예. 8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마감이면 예. 네. 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죠, 뭐. 네. 8월 31일까지 425-398-911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국제결혼 여성들도 이제 모임이 워싱턴주 한미 여성회 아니겠습니까? 꽤 많이 되죠, 회원들이? 네, 지금 회원 가입한 분들이 한 130명, 130명 올해로 그렇게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지역에 큰 네. 행사 있을 때마다 좀 많은 네. 역할들을 네.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제 월드 키마의 멤버라고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월드키마에 네. 뭐 우리 회원들이면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참고하시고요. 이 가을을 또 미리미리 좀 설계하셔서 뜻깊은 행사 여러분들도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네. 월남을 가실 분들은 5월 15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 네. 호텔이며 이런 데 다 레저베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월남하고 태국이라고 하셨나요? 예, 월남하고 캄보디아. 아, 월남하고 캄보디아 가실 분들은 예. 5월 며칠까지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예.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냥 한국만 가실 분들은 8월 31일 마감이고요. 거기에 또 한국 국제결혼여성대회 세계대회를 마치고 월남 캄보디아 관광 가실 분들은 5월 15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암스트롱 회장님이 좀 당부하는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 중에 국제결혼 하신 분 계시면 꼭 이 세계대회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주위에서 국제결혼 하신 분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참석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갈 수 있고 혹시 그 자녀들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예, 예. 네. 만약에 자녀들이 갈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00입니까? 400불입니까? 그거 300불인데, 네. 또 방을 저 보통 2인을 쓸 때 300불인데요. 네. 애들 같이 있는 방에 쓰게 되면 그 조금 프라이스가 좀 저렴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예, 어린애가 있을 때는. 네.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계숙 월드키마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여튼 즐거운 봄이 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이 우리
뭐야 배로 해서 배 사고로 해서 있지만 네. 여러분들 함께 슬퍼하시며 또 저기 하시는 여러분들 고마우신데 하여간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요. 예.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그 이 지역에 워싱턴 한미여성회에서 1일 찻집을 열었어요. 네. 그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네, 한 뭐 5,000불 우리가 예상했는데 네. 오늘 제가 그렇잖아도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는데 거진 그렇게 됐다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다문화 가정 피해자를 또 돕는 데 하셨다고요.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천불을 예. 그 중에 예. 우리가 다문화 가정 네. 학생들 예, 세월호에 희생한 사람 가정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거는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연락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제일 먼저 그렇겠죠. 아실 수 있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부탁을 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라디오 한국에서도 이 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세계대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제10회 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세계대회는 10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그거와 이어서 월남 캄보디아 관광을 또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8월 31일, 대회만 참여하실 분들은 8월 31일, 월남 캄보디아 관광하실 분들은 5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전화번호 425-398-9111, 398-911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아 암스트롱, 월드키마 창설자이시고 초대의대 회장이시고 현재 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 리암스트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계숙 월드키마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